우울증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이 세상에는 사실이라는 게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개 사람들이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이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과 진실은 아주 굉장히 달라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고등학교 때 아주 같이 술 같이 많이 먹었던 아주 친한 술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자꾸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제가 담배는 이때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해롭다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으니까 끊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좀 생각을 안 했다면 뭐 자기야 담배 피우든 말든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해줬다는 것은 그게 진실이니까. 그 친구를 좀 아끼니까. 그렇죠. 그 속에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친구 대답이, 담배를 푹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보면서 뭐라 그래? 해로운 거 안다. 해로운 줄 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담배만 모르지.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친구 진짜 그래. 응. 그 친구에게는 그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응. 그게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해? 이 정도로 담배를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잔소리 자꾸 하면 안 되니까, 관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그 잿더리에 이렇게 꽁초를 끄면서 하는 말이 끊기는 꺼내야 된다. 끊기는 꺼내야 된다. 자, 그러면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하고 꺼내야 되겠다는 말은 서로 완전히 뭐예요?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끊어야 되겠다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것도 맞아야 맞아요. 그 거짓말 한게 아니고, 끊어야 되겠다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상반이 되죠, 세상에? 요런 것만 봐도,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이 강의 들으신 대로 한번 답을 내보세요. 왜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정반대인데,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 맞아. 또 담배 끊긴 끊어야 된다.
맞아. 근데 정반대야. 근데 어느 입에서 나와? 한 입에서 한 마음에서 나와. 어떻게 한 마음에서 그렇게 상반되는 게 둘 다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을까? 그 왜 그래? 여러분 답을 다 알아요. 제가 뭐 설명 안 하고 묻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는 뭐예요? 꺼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지만 항상 자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난 담배 평생 피울 거야. 아 담배 끊긴 꺼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정신님의 음성과 뭐예요? 잡신놈들의 음성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거를 이제 확고하게 선택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고 여러분은 어떤 질병의 치유든 뭐 우울증의 회복이든 모든 면에서 그 선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요.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자꾸 뭐예요? 선택을 미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미루면서. 그러나 어느 땐가는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예를 들어서 그때가 주로 언제예요? 폐암 걸렸을 때. 그 너무 늦게 하지 말아야지. 늦었다 해도 폐암 걸려도 안 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폐암 걸려서라도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꺼내야 될 것을 그래서 꺼내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을 두고 즉 한 길은 살 길이고 한 길은 뭐예요? 죽을 길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악령의 그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가 너무너무 맛있다.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진실이에요? 끊어야 됐다. 그게 진실입니다. 왜? 끊어야 되겠다는 그 진실은 어느 쪽 방향에 있으니까? 생명. 내 몸은 생명을 원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둘 다 맞아.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끊어야 되겠는데 둘 다 맞아. 근데 어느 것이 진실이냐? 하는 것은 생명 쪽에 있는 것이 진실이에요. 아시겠죠? 나를 죽이는 쪽, 사망 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실일 뿐이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만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우울증이 걸려요. 네. 진실을 추구해서 가면 그는 생명 쪽이니까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해. 사실을 자꾸 따라가면 유전자 자꾸 꺼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참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멀어져 있어. 사고방식이
그래서 뭐 담배도 계속 피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저보고,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 좀 가자, 라스베가스. 우리 살던 데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5시간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 저는 이 담배를 한번 피워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담배 기침 나고 자꾸 이렇게 입안이 쩝쩝해지고 자꾸 마르고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니코틴에. 그래서 담배는 결국 못 배웠는데. 그리고 담배 연기가 식후.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 가면 뭐예요? 담배 연기 그냥 쭉 하죠, 그 도박장에. 전 라스베가스 딱 싫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자꾸 라스베가스에 같이 가자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정말이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럼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리고 이제 딱 시간을 내서 이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한 7시간을 걸려가지고 드디어 어디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여기 도착했어요. 요세미테 국립공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폭포를 보면 아마 한국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꼭대기까지 1km입니다. 1000m. 정확하게 하면 975m래. 그 폭포가 그만큼 높대. 그 뭐 토항성 폭포 이래 봐야, 비룡 폭포 이래 봐야 이거는 잽이 뭐예요?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관광버스가 있어. 그 여러분이 방금 타고 오신 관광버스라고 합시다. 그 제가 특별히 이 헬리콥터를 빌려가지고 여러분은 요시미트 폭포 관광을 시키는데, 그 이제 내려가지고 헬리콥터가 이쪽에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안 보이는데 다 오세요 해서 여러분 다 탔다고. 그러면 이제 자 헬리콥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와, 벌써 관광버스는 그것도 큰데 이 나무들이 뭐예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높은 폭포예요. 이 정도만 해도 한 150m. 자, 이제 또 돌아. 멀미들이 좀 나실 텐데, 자, 와, 이제 진짜 폭포 나왔잖아. 와, 어지럽죠, 그죠? 와, 한참 걸려서 올라가는데. 진짜 굉장해요, 여러분. 와, 엔도르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저는 여기 오는 걸 굉장히 여기 오는데 워낙 멀어서 뭐 1년에 한 번도 못 와요, 사실은. 근데 참, 와. 막 유전자 막꽉
느껴지죠. 그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고 웅장함 막. 그래서 이야, 야 오늘 정말 잘하다. 오늘 물도 막 많고 우와. 그래서 한참 이야 어쩌기다가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좋지 여기. 그때 친구는 그 요세미테 폭포의 아름다운 맛보다 이 담배 맛이 더 좋아. 이러고 있어. 그 선생가 안 좋아해 걔야.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친구가 다 봤으면 빨리 가재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저는 목적지에 도달했거든요. 그 이 친구는 가다가 들렀다고 생각해. 여기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막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그 좋은 데란 게 여기라고. 그때 이 친구가 정색을 딱 하대. 뭐라? 담배 꽁초 딥다 밟으면서 야. 7시간 운전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진 거 빚으로 왔냐 이거야. 바우에서 물 떨어진 거 맞아 안 맞아요?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진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일 뿐이에요?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만 본 사람은 무엇을 못 본 사람입니까? 아름다움을 못 본 사람. 아름다움을 알지 못해. 그 아름다움이 있어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예. 근데 여기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중국의 정가계 원가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번 갔다 오면 생각만 해도 뭐요? 이야, 멋있어. 진짜 멋있어.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진다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거를 보는 그런 관광 이런데 좀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요? 있긴 있어요. 뉴 스타트적인 입장에서. 그런 걸 너무 사치한다고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 요스미트 폭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요스미트 폭포의 진실은 아름답다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데 아름다움을 못 보면 진짜로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지? 인생의 아름다움을 못 보면 인생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뭐예요? 아름다움을 몰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고, 맞아, 안 맞아요? 맞다고. 그럼 그거밖에 없냐? 그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로 본다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적 차원에 들어가야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해. 그걸로 가봐야만 거기에 진선
미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 안 그러면 그쪽을 안 보면 그 영적 차원까지 안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뭐 결국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죠. 사망밖에 없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실대로만 보는 것은 그 인생이 나타나는 영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돼요. 영적 차원을 고려해야 돼요. 그 영적 차원을 받아들여야만 인생은 살만하다. 내가 80년, 90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가치, 보람,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묵살해버리면, 뭐, 그런 거지, 뭐.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러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살수록 유전자는 더 빨리 꺼져버려요. 왜? 유전자는 영적 차원에서 켜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영적 차원에서의 진실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방금 이 회복 이야기 하신 분, 예. 왕년에 어깨야. 예. 이래요. 네. 하나님이고, 뭐, 아름다움이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예.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재밌는 얘기 많아요, 이분. 얼마나 자기는, 뭐, 이 주먹질 하는 것만, 공부도 별 재미도 없고, 그저 막, 주먹질하고 돈 벌고 막, 그거밖에 없어. 근데 옛날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저 밖에 나가서 장미꽃을 한 송이 꺾어 오라고 시키더래. 근데 도대체 장미꽃이 어떻게 생겨먹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어느 게 장미꽃인지. 그래서 적당히 한 송이, 나도 이거 아니다. 그러더래. 이제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아름다움에 대한 눈이 멀어 있구나. 장님이구나. 그 이거를 깨닫고요. 그때부터 내가 그래 맞아.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니까 산다는 게 너무 뭐요? 투박하고 메마르고 목석이야. 아 근데 유전자 켜지려면 아름다움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시켰어요. 그 돋보기 하나 사가지고 그 들에 피는 들꽃들 그거를 쫙 확대해서 보라고. 그러면 그 안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야, 이쁜 게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 이제 눈을 떴어. 아까 그 이제 눈에 한꺼풀 벗겨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야지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한 번은 집에 이제 집이 경주인데 이제 그 제가 울산에 뭐 세미나 하러 갔다가 이제 자기 집에 식사를 하다 이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온 그 등산 댕기면서 산에서 자기 눈에, 그 솔직히 우리 눈은 별로 안 이뻐. 근데 막 자기는 막 방금 이쁜 게 눈이 띄어가지고 뭐예요. 그런 게 다 이뻐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꽃꽂이를 한다고. 들꽃 꽃꽂이. 잡초 꽃꽂이.
그러면 그거를 한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막 12개 막 이렇게 하면. 오늘 그 온 집안에 응접실이 무슨 잡초밭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만 보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점점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의미, 진실을 찾아야 돼. 사실보다는 진실을 찾아야 돼요. 제가 한번 의과대학 다니면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이. 저는 우울증에 많이 빠졌어요. 어릴 때도 우울증에 빠졌어요. 어릴 때는 왜 제가 우울증에 빠졌냐고 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유전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내 내면의 환경에 사랑이 없어. 유전자 다 꺼져버려. 왜 그랬냐면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참 우리 그 형제 키우느라고 저보다 2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키우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7살 때, 제가 43년생이니까 그 50년 6.25 전쟁이 막 시작했을 때 돌아가셔서 그건 제가 7살이고, 그럼 우리 아버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 그 우리 어머니는 30. 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급해진 거예요. 뭐 기술도 없고 뭐 벌어서 먹을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돈을 조금 주셔가지고, 뭐 했냐면, 보따리 장사란 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빗, 머리, 핀, 뭐, 칫솔, 뭐, 이런 잡다한 것, 막 그 당시에 잡화라고 그랬지, 잡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서 이제 싸게 이제 받아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모바일 자파상, 모바일 7-11, 모바일 CU, 뭐 이것도 좋고. 그거 하신가? 그거를, 이거 댕기면서 친척이 많았어. 그리고 뭐 많은 사람 뭐 집에 가면 이제 30살밖에 안 된 뭐예요. 이 젊은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서라도 사주고 뭐 이래 가지고 입에 불칠하고 살았다고.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오니 어머니 얼굴을 뭐예요. 볼 수가 없는 거요. 그러니 어머니는 나 사랑 안 한다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우울증 유전자 팍 꺼진 거예요. 그 우울증이 어떻게 나았게? 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의 궁극적 치료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강의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란성 쌍둥이, 외한
쌍둥이는 우울증 걸렸어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한 오해야. 그게 긍정적이지 않고 무슨 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 부정적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쌍둥이의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우리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거는 그거는 무슨 영이에요? 그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누구예요? 엄마야. 엄마는 답답해 죽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얘는 우리 엄마는 날 사랑. 정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는데, 그 당시는 뭐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근데 왜 집에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오해,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오해, 이 오해란 것이 다 악령들에 의하여, 잡신들에 의하여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 부정적으로 해서 내 유전자를 끄고, 그건 사망이야. 자, 원인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정적 잡신에 의한 오해라면 내 우울증을 내가 우울증에 걸리게 한 건 뭐요? 잡신이지. 네. 그렇죠.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울증 나요? 예.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으면 유전자 팍 켜져 안 켜져? 켜지면서,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나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뭐요? 안 받아주면은, 선택해주지 않으면,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내 유전자에 그런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 옛날 어릴 때 생각나요. 그러니까 막, 활발하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맨날 부정적으로 나는 참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근데 그 우울증 났어요. 어떻게 났게? 네.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 먹여 살린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몰라요. 몰라요. 뭐, 굶으면 안 되니까. 네.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밥은 어떻게 해 먹었냐? 밥은 우리가 못 해 먹죠. 그 어린 나이에 7살,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시골에서 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런 그 딸들을 이렇게 도시 부산에 와서 그냥 맡기고 밥 해주고 얻어 먹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 뭐, 일하는 아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가족 겸, 식모 겸, 그렇게 해서 붙어서 사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인가 많은, 그때 뭐한 12살, 뭐, 저는 7살이고, 그래서 걔가 이제 밥하고 청소하고 뭐, 그렇죠. 밥만 먹여줘. 그래서 그 누나지, 저한테는. 그 누나가 끝까지 있었어요. 그 우리 집에 뭐 한 30년을 살았어. 예, 그래가지고 다 시집 보내주고 다 했어. 예, 진짜 딸처럼. 그래서 요즘도, 그래서 그 누나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그러니까 부모보다 훨씬 가깝죠. 근데 그러면서 그 누나 덕에 우리가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는 그 누나만 믿고 이제 돈 벌러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그 하룻밤 어느 날 밤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자는데 그때 뭐 연탄불 뭐 떼가지고 이제 그래서 더워서 이불을 차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찼는데 이불 차고 좀 있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럼 이제 추우면 막 오그려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야. 자는 둥 마는 둥 하지 사실은. 근데 이불 추우니까 이불을 끌어당겨서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잠이 너무 쏟아져서 그러기는 싫고. 제가 추웠다 이러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불은 꺼져서 깜깜한데 갑자기 이불이 저절로 스르르 올라와서 덮이는 거야. 꿈 같아요.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와서 덮일까? 그러면서, 내가 이불 안 끌어 당겨도 뭐예요? 잘 됐다. 그러고 이제, 또 잠이 더 깊이 들라 그러는데, 누가 머리를 뭐예요? 이렇게 쓰다듬는 거야. 그때 이제 제 느낌은 뭐냐면,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뭐, 누가 와서 상구는 참, 착하다, 뭐, 귀엽다, 이러고 머리 쓰다듬고 이런 거 없었어. 근데 누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그 꿈에 누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분 너무 짱이야. 기분 좋아.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꿈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 볼을 대고 뽀뽀를 하는 황홀해. 이야, 이런 꿈이면 맨날 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어머니인 줄을 모르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 얼굴을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은 희미한 불빛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불쌍하겠소, 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고 흐느꼈어. 흐느끼면서 제 볼따기에 뜨끈한 게 떨어졌어. 보니까 누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눈물 한 방울에 유전자 다 켜졌어.
우울증이 순식간에 뭐예요? 팍 날아가 버렸어. 우리형을 몰라. 그래서 뭐 잠이 계속 쏟아지니까 그러고는 자버렸어. 아침에 보니까 우리는 또 나가시고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울증에 걸렸다가 그래가지고 낫다는 얘기도 우리 어머니한테 해드린 일도 없어. 제가 나중에 대학 땡길 때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그랬나? 아시겠죠? 결국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울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소용이 뭐요? 없다는 거고, 무엇을 느끼는 게 최고다? 그 사랑이야.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뭐요? 확실하게 신뢰가 딱 되면 짜잔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참 그 대한민국 우울한 때였습니다. 막 이 막 북한이 막 밀고 내려와 가지고 낙동강 최후의 낙동강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그 이제 그거 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때 막 부산 길거리에 막 서울서 온 피난민들이 막, 형편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 기르는 거 별 취미 없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새를 길렀다고요. 무슨 새? 십자매. 생각나세요? 십자매. 그 다음에 이제 십자매를 처음에 기르다 십자매가 싸고, 십자매가 번식을 잘하고, 키우기 아주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인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진짜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막, 고통밖에 없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새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뽀뽀하는 거고, 그게 그 유전자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어떻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래 맞았어. 우울증 걸려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봐야 별 소용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엄마는 내가 죽어도 살려낼 실력 없어. 그러나 엄마는 내 유전자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조절해 줄 수도 없고 며칠기 뗐다 붙였다가 엄마가 해줄 수도 없지만 뭐 내 몸에 암세포 생기면 엄마가 무슨 암세포 죽여줄 실력은 없어. 그러나 엄마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의학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의 눈을 뭐요? 탁 떴다 하면 우울증이고 암이고 뭐 없어요. 자,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우울증에
두 번째 걸렸을 때죠. 두 번째. 그건 제가 대학 들어왔을 때 걸린 우울증이에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걸렸어. 제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다. 그럼 뭐요? 그 알아주는 거야. 다 그때 이제 고3 때 너 어디 붙었냐? 그러면 뭐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세브란스. 그 세브란스라는 그 단어의 묘미가 그렇게 좋았다고. 세브란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 어우, 세브란스 가나? 그만 살만 나더라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부산수 몇 명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나는 세브란스 간다고 소리 몬치는 게 제일 불행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좀 물어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브란스. 그러니까 그때 행복했어. 왜 행복했어요? 내가 잘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난 맛에 행복한 거야. 그런 행복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행복이 아니고 상대적이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크, 세브란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김새 버렸어. 이제 학교가 시작한 거야. 했는데, 부산서는 살맛 나던 게 서울 오니까 살맛이 자꾸 내려가. 왜? 와, 부산서는 내가 나온 경남 고등학교가 최고인데 서울 와 보니까 최고가 아니야. 세상에 경기 고등학교는 35명이 붙었어. 이건 상대가 뭐예요? 아, 그리고 또 뭐 서울 고등학교. 이 상대가 안 돼. 그리고 뭐 경복. 이야, 이거. 그 뭐 잘났다고 뭐 기분 좋을 이유가 별로 뭐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그 아랫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야,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경기고등학교 출신 한 친구하고 이제 은근히 친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 그때 제가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고 많이 듣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도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음악 얘기하다가 이제 가까워졌어. 그런데 그 친구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 가져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불행해졌어. 행복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 왜 그랬냐? 그 친구 집이 그 당시에 뭐 도남동인가. 벌써 뭐 신촌하고 급이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렇게 축대에 쌓아서 그 당시 축대 위에 있는 집들이 부잣집들이었어. 근데 축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야, 벌써 축대부터 기가 팍 죽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 그 뭐를 눌러 조인종이란 게 있어. 부산에 조인종 있는 집은 없었다고. 이야, 이거는 급이 벌써 달라. 아, 조인종, 그러니까 안에서 아가씨가 도련님 오세요 하고 뛰어 쫓아나와. 그래서 문을 탁 여는데 세상에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정원. 정원. 이렇게 바위하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이거는 천국 같아.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와. 그래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응접실이란 게 있더라고. 그때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딱 두 칸이야. 그 방에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딱 두 칸. 근데 뭐, 와, 응접실에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소파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소파란 말이 없었어요. 응접 세트라고 불렀다고. 세상에 응접 세트가 다 있고. 근데 이제 결정타를 먹은 게 뭐냐면 피아노가 있다는 사실. 피아노가 있어. 부산선 우리 학교에도 피아노 없었어. 풍금 뭐 이런 게 있었나. 예. 아, 그런데 이제, 와, 이 집이 어떻게 피아노가 다 있냐. 그러더니 뭐, 이제 또 음악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손님 오면 맛있는 거 내준다는 게 식혜였어, 식혜. 이제 식혜 얻어먹고. 근데 아, 이 친구가, 자기가 한 곡 쳐주겠대. 아, 자식 피아노를 쳐. 그, 탁, 앉더니, 드르르 치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살맛을 잃어버렸어. 이, 뭐, 나는, 이거 뭐, 이거 세 발에 피고, 이거는, 이야, 막 그때부터 그날 그 친구 집에서 떠나가지고 우리 하숙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을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했게? 사람은 왜 살까? 갑자기 그 생각. 사람은 왜 살까? 옛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를 시작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와 안 나와. 답이 안 나오길래 다 포기한 질문이 다시 떠올라.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그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나중에 또 뭐 의사 돼서 뭐 환자 보고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뭐요? 죽는 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버려? 죽으면 땅에 묻히면 흙대 버리고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뭐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네.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 사는 쪽으로 자꾸 뭐예요? 악령이 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철학책을, 갑자기 철학책을 찾아요. 그때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참 이분이 그 철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이제 소위, 그분의 철학은 참 아름다워요. 인간이 살아야 될 뭐요 이유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사상, 성경 사상 그분이 굉장히 착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
와, 그래서, 예. 근데, 그분 강의가 참 좋다. 철학 개론이죠. 듣다가 갑자기 그 강의가 듣기 싫더라고. 듣기 싫고, 빨리 죽으라는 쪽을 찾아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뭐, 허무주의, 무슨,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 책을 들어서 보니까, 니체가 최고다. 그건 알고 보니까 니체가 결국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럼 나도 니체의 길을 따라가자. 니체 같은 이런 말이야. 현명한 사람이. 뭐, 자기 목숨 끊었다면, 맞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 성공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 놈들이 전부 바보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살맛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죽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살맛이 나더라고. 왜? 내가 확실히 좀 잘났어. 저것들은 바보들이야.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살만 나더라고. 그 참.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죽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 그렇게 키워놓은 아들이 뭐예요? 죽는다. 그 좋은 세브란스 보내놓으니까 죽는대요.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다 의사 되어가지고 다그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데 죽는대. 그러면서 죽는다고 이발도 안 하지. 죽을 텐데 뭐이 머리 깎을 필요 뭐 있냐? 그리고 죽을 텐데 운동화를 바로 신을 필요도 없어. 접어서 신고. 모든 게 그냥 아무렇게나야. 죽을 텐데.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그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아마 뭐 목욕도 잘안 가가지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살았어. 그러면서 뭐를 찾고 있었냐 하면,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근데, 죽되 멋있게 죽자! 안 멋있으면 안 죽어. 멋있게 죽고 싶어. 내가 그냥 아무 때나 한강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면, 나중에 죽고 나서, 친구들이, 그 상국에, 저, 한강에서 뛰어내렸대. 그러면 뭐, 멋있다는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그 죽고 나서도 멋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대요, 그때. 딱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지. 웃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어디를 찾았냐면은, 양양이라는 곳이, 곳에 낙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의상대라는 곳이라고 사진이 이렇게, 여기야, 여기. 여기. 그래서 내가 적어도 양양 의상대 낙산사에서 동해바다로 뭐요? 탁, 뛰었다. 그러면, 그 경기 나온 그 새끼도 나를 꽤 부러워할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령? 네? 네? 대관령 길 꼬불꼬불꼬불, 막 버스로 오면 한 10시간 더 걸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밖에 없고, 막.
그 뭐 학생이 차비가 있나?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라면 안 사 먹고 꼬치꼬치 모아 가지고 드디어 다음 일요일 날 버스를 이제 타기로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딱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 독감, 독감. 몸 열이 펄펄 나고 몸이 쑤시고 죽겠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막 우울증이 팍 걸려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사니까 뭐 다 웃기고 시시하고 이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막 독감이 톡톡히 걸려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막 죽을 것 같더라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이러고 있어. 그 순간에 제 속에 있는 거대한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확실히 죽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가 뭐예요? 싫어. 그래서 제가 혼란이 왔어. 어느 놈이 이상구야? 낙산사 의상대에서 띠 내리는 놈이 이상구냐? 아니면 이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은 놈이 이상구냐? 어느 놈일까? 어느 놈일까? 어느 놈이 진실이요? 어느 놈이 진실이요? 뛰어 내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그건 사망이야. 그거는 사실에 의거한 잘못된 결론이야. 사람이 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 그건 사실이야.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없어. 그대로 나가면 그거는 뛰어 내리는 것이 뭐요? 합리적인 결론이야. 그러나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한 살고 싶은 의지가 그동안에 눌려서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더라고. 이게 뭐냐 이거야. 내가 왜 살고 싶지? 이 살고 싶은 이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뭐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과 뭐예요? 성령인데 그 당시는 나는 성령이 뭔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상구야 죽지 마. 인생이란 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진실이 있고 그게 아름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살아야 돼.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몰라. 왜 살아야 돼? 왜 살고 싶은지 몰라. 이해를 못 해. 그 이상한 거야. 그때 제가 그래도 죽을 거야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왜 안 죽었냐 그때? 이건 아무리 봐도 심상찮아. 심상찮아. 내가 이상구 너 왜 살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뭐요?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무조건이란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거를 알아내기 전에 섣불리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런 걸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참 이상하지만은 내가 이거를 싸그리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지 이거를 내가 나중에라도 알아보고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오라요 안 오라요? 그게 오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자살 연기 결정을 했다고. 지금 가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딱 좋겠어. 좋은데 왜 이렇게 살고 싶냐 말이야. 그래서 자살 보류, 싱가포르 북미 회담 보류. 근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참 트럼프가 참 낫기는 낫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주인을 아주 그냥 제대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합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자살 보류 결정을 하고 일단 보류를 했으면 이왕이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성공해보자 가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래서 그런데 막 미국 가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 호화판으로 이제 살기 시작. 이야,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잘 살아 보니까요. 죽기 싫대요. 이거 재밌어. 이거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오래 살고 싶더라고. 이야, 이거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제는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보트도 사고, 막 이 캠핑카 있죠 사고, 막 벤츠도 두 대나 사고, 막 사고 싶은 것만 다 사도 돈 안 딸려. 그러고도 뭐 투자할 돈 있어. 이야, 이게 산다는 게 이 맛이 있은 걸 내가 몰랐구나. 맨날 쪼달리고 한 푼 두 푼이 아깝고. 이야,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죽을까 봐 겁나더라고. 인간이 이래요. 에? 뭐 네 최고 뭐고 다 날라가 버렸어. 뭐 지금 좋은데 어떻게?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버리면 어떡하나? 뭐 그건 괜찮아. 그건 보험에 다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때부터 뭐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안 했던 걸 자꾸 넣어주는데 뭐 그런 것도 좋아. 뭐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암 걸리면 어떡해? 맞아. 암 걸림이 큰일이야. 맞아. 내가 지금 암이 있을지도 몰라. 검사를 한번 해봐. 이러면서 암 공포증이 걸리기 시작.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웃기고 있네. 이래버리면 쓱 해버리면 뭐예요? 그런 잡생각들이 사라지는데 이제는 뭐예요? 악령이 본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황장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나를 봐도 웃겨. 그런데 이게 조절할 수가? 그 조절 장애가 온 거예요. 공포 조절 장애가 온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저뭐 제가 알아본 병이 굉장히 많아요. 암은 꿈에는 걸려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와암 공포증.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어. 막 암에 진짜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막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그러니까 악령이 한번 작정을 하면 인간은 그거를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악령이 그렇게 시도를 하면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와서 도와줘야 그 악령은 초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에너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 그때 살았던 장모님이 편지를 보내왔어.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부적이 들어와. 그 옛날에도 그런 부적을 가끔 한두 번 보내왔는데, 그러다가, 장모님도 참, 그걸 다 찢어서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그때는 부적이 딱 왔는데, 이거 찢었다가 암 걸릴까? 이거 찢었다가 암 걸릴 바에야 뭐요? 안 찢고 암안 걸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형편없는 이게 이상구 답지도 않아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 자식 웃겨.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을 지갑 안에 넣었다고. 세상에 그거를 지갑 안에 넣고 최신 벤츠를 몰고 최첨단 시설이 된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이 한심한 사나이. 네. 말이 안 돼. 내가 봐도 웃겨 안 웃겨?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안 낫겠나? 그렇잖아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이 없다 그랬거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이런 귀신 같은, 잡신 같은 그런 짓을 내가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뭐요? 하나님이 있기를 은근히 바라더라고 제가.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보니 이거는 말도 안 돼. 내가 나한테 창피해서 죽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워낙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그 예수 믿는 학생들을 막 그냥 막막 모멸감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뭐예요? 혼낼 것 같아. 그래서 뭐그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되면 아주 크게 혼부터 날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부적보다는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참이긴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입시다. 있어야 돼. 근데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그럼 다뭐 있다고 그럴 거고. 그또 뭐예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또뭐 없다고 그럴 거고. 뭐 누가 맞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 아, 이게 물어봐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는 해결을 할 문제가 뭐예요?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누구 말 듣고 결정날 일이 아니에요. 그 제가 갑자기 그걸, 이야, 이거는 결국은 나하고 하나님 둘 사이에서 해결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없다면 그건 해결 안 날 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있다, 상구야.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방법이 뭐예요?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물어본단 말이냐? 그런데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일단 있다고 가정해보라니까. 크,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물어보면, 있으면 대답해줄 거고, 없으면 뭐예요? 대답 없을 거니까. 그럼, 그러자.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일생 일대에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 뭐 기도의 시작이 뭐냐? 내가 가정하고 하는 있다고 가정하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있으시면 들으실 거고 없으면 뭐 제가 흔히 하는 거 줄 제가 아는데 이 거들랑 부디 이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탁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있다 없다 그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 병원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예, 벌써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7시 반이라 벌써. 퇴근 시간이 벌써 지났어. 그래도 집에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 30분 안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20분, 25분, 26분, 7분, 8분, 9분, 30분. 아무 소리입니다. 아, 실망스럽대. 그럼 나는 이거 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실망을 탁 하고,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마침 어떤 목사님이 두고 간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탁 열었어요. 아무데나 탁 열고 제가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이럴 수가 없어. 아시겠죠? 왜 이럴 수가 없었냐 하면 제가 고3 때 그 서울대학 가는 놈들 뭐 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한 네 명이 모여서 우리 집에서 입시 공부를 했어.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세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 명이 사라져 학교도 안 오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애들이 한 달 가까이 학교 안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타났어. 우리 집에. 나타나는데 애들이 달라졌어. 눈이 바짝바짝바짝 나타났는데 성경책을 한 권씩 탁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대.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성경책 척 내밀어. 이게 진리다 이거야. 그 이 자식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은 통일교 교 원리 강 그래서 막 이 통일교 세뇌를 확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통일교 성경 해석 방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 그 제가 이제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턱 열어봤어요. 아무데나. 떡 열어보니까 어디가 나왔냐 하면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쭉 보면 노아가 향년이 950살에 죽었더라. 이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새끼들 니들 돌았어. 어떻게 사람이 950년을 사냐? 아이 새끼 웃기네. 봐봐 너희들 이거 봤어? 그 사람 950년 살았다는 너희들 믿어? 그래서 이 자식 말을 못해. 너희들 웃겼어. 그래서 성경책을 그 걔들 보는 앞에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었어. 가, 너희들 미쳤어. 뭐 이런 게 진리라고? 그런데 그날 제가 성경을 탁, 네? 제가 이제 30분 후에도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척 연대 바로 이걸 보여. 이걸 보고 제가 놀란 거야. 왜 놀랄게? 왜 놀랄게? 이상구가 이거를 보면서 그 옛날 고3 이상구는 북찢었어요. 그렇죠?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날은 보는데 제가 성경책을 안 찍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상구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너는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거는 뭐예요? 웃기지 마 하는 거하고 완전히 생각이 뭐예요? 달라진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에 제가 아하, 내가 가정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나타내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벌써 여기에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보내가지고 내 뇌파를 조절해가지고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로 웃기지 마라. 극좌파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중도 우파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파까지는 안 갔는데. 내가 변했어. 이거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하,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인간적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옛날에 독감 걸렸을 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돼? 아, 이렇게 생각을 뭐요?
바꾸신, 지금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그 하나님이 그 독감 걸렸을 때도 결국 나를 죽지 말라고 자살을 보류시킨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유전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됐어. 아시겠죠?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상구의 세계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 직업을 보는 눈도 달라져 버렸고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 몸속에 있던 15가지 병도 뭐요? 그때 이제 막 그 공포증, 공포조절 장애 어떻게 될게? 그 자리에서 부적건해서 뭐요? 내가 이제 니 같은 잡귀한테 안 속는다. 그게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자유. 와. 예. 네. 그 우울증으로부터 자유. 공포 조절 장애증으로부터 자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워 보니까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때부터 벌써 뭐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은 그래 까불고 좀 놀아라 그러면서 나를 돌보셨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제 마음 속에 확신이 들게 하고 그래서 뉴 스타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무늘으로 말미암아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도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 방향으로 가시면 예 네. 그 방향으로 가시면 예 네. 네. 하시면 아마 김현수 씨가 감동을 되게 받으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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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그래서 다 보세요 궁극적 해결은 어디서 나와요 아하 나는 사랑받고 뭐요 있구나. 네. 새로운 발견.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러니 여러분 앞길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